안녕하세요, 친구들. 유쿠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요, 볼풀공 넘기기 게임입니다. 이 경기는요, 우리 친구들이 가운데를 바라보고 이열횡대로 설 건데요. 이때 친구들은 남학생 한 줄, 여학생 한줄 따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남학생끼리 경기할 거고요. 남학생 경기 후에는 여학생끼리 경기를 할 건데요. 모든 게임은 기본적으로 연습 게임을 한 번씩 30초 정도 진행을 할 거니까, MC 선생님과 우리 스텝 선생님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친구들이 경기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경기 형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이 경기를 이기는 방법은 규칙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규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경기는 눈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싸움은 친구들을 맞춰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아무리 볼풀공이라고 해도 공에 맞으면 따가울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편 진영 멀리 던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45도 정도 투포환 하듯이 힘차게 던져주시면 친구들 팔, 근육도 아주 튼튼해질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이 상대편 친구가 공을 주워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는 공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공이 더 많은 팀이 지는 거죠. 이런 경기 형식이고요. 더 중요한 규칙은 사회자가 호루라기를 한번 불면 시작을 하는 거고요. 두번 길게 불면 던지던 공을 멈추고 빨리 자리로 들어가서 처음처럼 서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만약에 호루라기를 두번 불어서 스텝 선생님들이 그만이라고 했는데도 혹시 못 들어서 공을 계속 던지는 친구가 있다면 그 팀은 이겼어도 진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경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경기는 우리 친구들이 처음처럼 줄을 서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각 팀의 바구니에 공을 더 많이 담으시면 이기는 경기고요. 이때는 우리 편 상대편 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많이 담아 오시면 약간의 보너스 점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때 부모님하고 같이 공을 담지 않고요. 오로지 줄 서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 영상, 우리 다른 학교에서 했던 영상들인데요. 같이 보시면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경기도의 한 두창초등학교 경기인데요. 호락이 한 번에 시작을 했고요. 자, 자기 팀 앞에 있는 공들을 주워서 지금 열심히 상대편으로 넘기고 있죠. 어떤 친구들은 한 번에 두 개, 네 개씩 막 집어서 던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굉장히 질서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에서 했던 경기네요. 실내에서도 이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스텝 선생님들과 일부 학부모님들이 네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계신 걸볼수 있어요. 친구들 일부러 선생님들을 맞추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신도초등학교 경기고요. 여기는 서울공항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경기고요. 자,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인원이 많던지 적던지 크게 상관없이 친구들보다 공의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 여럿이 동시에 할수 있는데요. 인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더 안전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질서,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고요. 자, 지금 호루라기를 불기 전까지는 열심히 우리 팀 공을 상대편에 넘기지만 자, 이제 보시면 호루라기 두번 불게 되면 친구들이 어떻게 빨리 들어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초 남았어요.
자, 아직은 괜찮고요. 자, 3초 남았고요. 자, 호루라기를 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공 개수와 상관없이 일단은 질서를 잘 지킨 팀이 이긴다라는 사회자의 멘트가 있었는데요. 자, 친구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어느 팀이 먼저 들어갈까요? 자, 호루라기는 이미 두 번 길게 불었고요. 아, 보시는, 네, 보셨죠? 자, 이 학교 친구들 완벽하게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양팀 모두에게 일단 질서 점수도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아,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이지만 다시 봐도 참 박수 쳐주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네,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것보다 질서를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거고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협동하는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많은 학교 친구들 운동회를 진행했지만 거의 다 이렇게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교 친구들, 여러분들도 이 경기를 할 때 아마 이거보다 더 질서정연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회 때 만나기로 해요. 안녕.